2023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34번. 먼저 주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 한글로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었어. Extreme hardship, benign or stressful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그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조건, 우리의 관점에서 그런 단어들을 표현, 환경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다라는 얘기지. 그 환경 속에 사는 그 생물의 관점, 동물이나 어떤 식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사람마다 또 어떤 동물마다 주체마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 뭐라고 하지? 상대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단어들의 상대성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Relativity of Word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상대성인데, 이 단어들은 Describing Environmental Condition, 환경적인 조건을 서술하는,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상대성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오히려 뭐 생태학자들이 우리 눈이 아니야. 우리 관점이 아닌 그들 생물이나 벌레나 어떤 식물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이제 주장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1번에 보시면 It seems natural하다는 이 글의 관점이 나와져 있어.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얘기야. 투부정사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듯 보여진다라는 얘기지. To describe to 다음 동사원이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 특정한 환경적인 조건을 뭐라고 우리가 묘사해? Describe A as B라고 나와져 있죠? Extreme. 극심한, harsh, 가혹한, benign, 온화한, warm이랑 비슷하죠? or stressful,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를 또 뭐하는? 주는. 그런 거로서 뭐, 묘사하는 건 당연하지. It may seem obvious. 당연한데, 이제 분명하기까지 보여진다라는 얘기야. When 어떤 조건이 나왔습니다. Conditions are extreme. 이런 환경적인 조건, 기후라는 조건이 어떤 극한일 때, 극심할 때에는 당연히 또더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극심한 거는 우리가 기후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극심한 얘기가 나와서 있었죠. The midday heat of nature, 사막의 한낮의 열기, the cold of an Antarctic winter, 북극이야, 아니, 남극이에요. 남극 겨울에 굉장히 추운 추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The salty, 우리가 salt라는 단어는 뭐죠? 그치. 우리 소금이라는 뜻이잖아. Salinity of Great Salt Lake. Great Salt Lake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호수인데요. 염분기가 있는, 미국에 있는, 유타주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나오는 건 우리 고유대명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그레이 솔트 레이크의 그 염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 거라는 조건이 굉장히 극심할 때는 당연히 분명한 거지.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But 하지만 this only means that 이것은 대절이야. 그냥 이 의미할 뿐이야. 이런 이렇게 극심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은 그냥 의미할 뿐이야. 계속 익스트림 나왔으면서 여기 지칭 요 대명사까지 나왔으니까 this가 어디 문장에 뒤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따로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돼. This condition are extreme for us.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뭐 극심하다라는 얘기야. 그런 것만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뉘어져 있잖아. 여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만 극심한 거지. 다른 어떤 관점에서는 극심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기브는 우리가 동명사처럼 쓰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어떤 뒤에 거를 고려해 봤을 때 considering 그냥 목적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Our particula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tolerance 나왔는데, tolerance는 여기에서 tolerate가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니까 tolerance는 내성이 되는 거야. 내성. 우리의 특별한 심리학적인 어떤 특징들이나 내성들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기후 조건이라는 것은 극심하다라는 것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누구에게 있어서 이제 다른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To a cactus,
There i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 in which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어법 문제 한번 먼저 찍어보고 갈게요. 거기에 있는 선인장. 그치? 거기 있는 선인장에 있어서는 nothing extreme 요거 THING는 후치수식한다라는 거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어법 하나 만지고 가시고요. About the desert condition 사막의 기후에 대해서 극신한 것은 아니죠. 선인장은 왜? 더워야지만 살 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in which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거기 장소에서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verb는 그냥 주어가 뭐하다 지나다라는 뭐예요? 자동사입니다. 캐티, 어떤 선인장류의 어떤 식물들 이런 것들이 지내왔던 그런 사막의 기후 조건들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극심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있어서 캐터스에게 있어서 선인장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로 지나왔다라는 것은 주어 나오시고 이 verb 아니면 has have evolved into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into나 어디가 to가 in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고 이게 주어 동사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장이 나왔죠. nor 나왔는데 이렇게 부정하고 앞문장으로 뭐하면 빠지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수일치 문제까지 오고 도치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The Iceland of Antarctica 나왔죠. 남극에 이렇게 얼음이 덮인 지역들 이런 것들이 or 원래 여기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 펭귄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극심한 환경은 아닌 것처럼 이것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에서 비동사 아가 앞으로 나간다 라는 거 만져주시는데 왜 is가 아니다 우리 주어는 a of b의 형태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a에서 그치 a에서 수일치 lens s니까 r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It is lazy and dangerous. 인나다 투나 대빠다라. 뭐 하는 게 for the ecologist. 그 생태학자들이 to assume that 대저리아를 어떻게 추정하고 가정하는 건 너무나 게으르고 위험한 발상하냐 라고 해서 글쓰는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야. Or other. other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organism 유기체. 들 생명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sense가 동사가 되는 거야. 감지하다라는 동사야. The environment in the way we do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감지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대로 그 방법 안에서 환경을 뭐 한다? 감지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위험한 발상이지. 그치. 왜? 걔네들은 걔네 기준에서 변형 동물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기준값 그 다음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기후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오히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 closest to try 두개 생태학자들은요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야. 우리 슈도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나온다라는 거. Normize or plant eyes view 벌레 눈에 벌레 관점 벌레 관점으로 그 다음에 식물의 관점으로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대한 벌레나 식물에 대한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하고요. 그런 관점은 the world 세계를 바라보는 건데 as others see 다른 생물들이 다른 것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심지어 even relative is such as 나왔네요. Hot and cold 이렇게 나왔죠. 뜨겁거나 뭐에 추운 것처럼 심지어 이러한 상대성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치? 또 뭐 있어? Like harsh and benign, 가혹하거나 benign, 온화하다라는 이런 emotive word 얘가 주어가 되고요. 콤마 콤마는 뭐 한다라고 했어? 앞에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했지.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은 should be used 이렇게 주제문이 나왔다. 이것까지 우리가 형광판 채워가지고 외워주시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should be used,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그치만 어떻게 only with care 요거도 빈칸추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care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carefully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사로 처리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오로지 주의 깊게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주의 깊게 꼭 주의 깊게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이렇게 나왔잖아. 가혹하거나 온화하다라는 이와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심지어 상대성이래. 상대적인 것들이래. 뭐 하시나 콜드처럼 상대적인 거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대성이 있는 단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relativities까지 나왔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하면서 삽입이랑 그 다음에 주제문이랑 그 다음에 빈칸추론이랑 이렇게까지 알려드렸고요. 물론 이거 자체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단을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익스트림이라는 한 거 자체는 이런 경우에서만 분명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극심한 조건이라는 것. 중간에 뭐가 나와서 선인장에 대한 하나의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펭귄에 대한 또 예가 나왔잖아.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단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단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보다도 여기 삽입이랑 어법 위주로 많이 가주시고 여기 빈칸 위주로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